오늘 밤에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가나안 정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가나안을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사사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심지어는 기생의 아들도 사사 중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사들을 불러서 신앙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사사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들어있는 내용은 끝끝내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서는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두 사건이 이 17장부터 마지막 단락에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기사가 이 17장, 18장에 소개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 일어났던 우상 숭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사 시대의 종교적 타락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최근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짱이십니다. 뭐 그렇게 좀 의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의 고백대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가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려 이 사사기서의 미가의 기사를 두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사실 제목을 그렇게 잡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 이 둘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공통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흐름을 따라 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지 못하면 결국 시간과 함께 우리는 변질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신앙이 변화가 아닌 변질되어 갈 때 나타나는 신호를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인가 아니면 변질되는 신앙인인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키는 형식주의입니다.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의 가정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8장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 1년치의 생활비가 은 1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1년 연봉을 합친 액수가 은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미가가 훔친 은은 1100개였으니까 지금 화폐로 계산을 하면 이게 수십억 되는 굉장히 큰 돈을 훔친 겁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되돌려줍니다. 아들이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잃은 돈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풀려서 입에 발린 축복을 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애초에 그는 이 1100개를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러나 막상 돈을 찾고 나자 900은 슬쩍 감추고 200만 드립니다. 그 200을 아들 미가에게 주어서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이라기보다는 십자가 같은 상징물을 만들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가는 그것으로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과 에봇과 또 복을 준다고 믿었던 드라빔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한 줄 더 떠서 미가는 자격도 없는 자기 아들을 그가 만든 이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일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를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첫 번째 신호가 뭘까요? 그건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본인이 잘 몰라요.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아니라 변질의 과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무너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곳에는 내가 만든 종교가 있을 뿐이지 그건 우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사라집니다. 형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 기물을 헌납하고 훈련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그러나 미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이해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짙게 나타났는지 제가 이런 시사적인 내용들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어저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 큰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자기 교단의 헌법에 제소를 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어메니 교회법에 세습은 안 된다고 규정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교단의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여러분, 참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건 성도들이 내린 결정이고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페이스북을 보시면 저는 비난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글을 올려두었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서. 그분이 지난날에 쓴 책이에요. 아버지가 쓴 책. 절대 세습해서는 안 되고 높은 자리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걸 책에 줄을 다 끄어서 올려두었더라고요. 그런데 다 싹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거기 어디 하나님 영광을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거기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먹는 분이 있어서 더 쉬운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휴가 중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을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는데 뭐 기도를 하려다가 각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조용히 눈을 감고 개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주변 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근데 옆 테이블에서 갑자기 대표 기도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뜨거운 신앙에 감격했습니다. 제가. 근데 5분 뒤에 소주와 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명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제가 아마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을 갖는 곳에 목사님이 한번 오신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 살짝 간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마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버젓이 일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 술 한 잔 먹는 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되죠. 아니 혹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신앙을 표현하고 싶다면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옆 테이블에 다 들릴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는데 5분 뒤에 맥주가 들어오고 소주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계획을 세웁니다. 저주가 무서워서 그 저주를 풀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자신들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이방인에게 배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종교 행사나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 미가 가족의 이 이상한 가족의 종교적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은 강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참 신앙인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나는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의 연조와 함께 각질만 두꺼워지는 변질의 과정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신호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또 한 인물은 레위인 제사장인데요.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유다 가족에 속한 제가 다 읽었습니다. 7절 8절 여러분 이 레위인은 오늘 이 7절 8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더 나은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바람이고 또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은 편의주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어디로 가면
더 좋은 대접을 받고 먹고 살기가 나을까? 이 한 가지만을 염두에 주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실패한 미가는 그에게 엄청난 사례를 제안합니다. 1년에 은 10개를 줄 테니 와서 섬겨라. 그래서 둘이 죽이 맞았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던 미가와 그에게 어느 날 단 지파가 또 찾아옵니다. 단 지파의 대표자들은 미가의 집에 와서 그가 제사장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 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가로막습니다.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이 그를 회유합니다.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참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썩을 인물이 아닌데 우리 같이 갑시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단 지파가 그럴듯하게 설득합니다. 18장 17장이 아닙니다.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은 단 지파를 따라 났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사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 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육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이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이 제사장은 미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불행한 일이 미가 시대에만 일어나겠습니까? 지도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대의보다 더 나아가서 공익보다 나의 유익이 우선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희열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삶이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혈안이 되었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며 영광을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길이 아니라 변질의 길을 걷고 있다는 또 한 가지 신호가 있다면 그 신호는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자꾸만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 형식주의와 이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가 나타납니다. 여기 또 한 유형의 인물이 오늘 17장에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단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열두 지파에게 각자 땅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그 땅을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땅은 분배받았지만 땅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사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 안에 담긴 축복과 영적 성숙은 내가 사워서,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한지파가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는 동안에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에 들어가서 적들이 너무나도 견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쟁취해서 얻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 좋은 땅이 없는가를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땅을 찾습니다. 영성도 없는 제사장을 만나 땅을 찾았으니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원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가보고 그곳 거민들이 눈으로 보기에 약해 보이자 단지파는 그냥 입성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편안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유리합니다. 익명성을 보호받으면서 그저 감동 있는 예배만 드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훈련, 봉사, 헌신, 선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적당하게 섬기고 교회 생활을 즐기고 예배해 주시는 은혜나 받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변화보다는 변질의 과정을 걷고 있지 않은지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희생이나 헌신 봉사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아주 극단의 경우는 교회가 어떤 저항을 지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요청할 때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뭐 제가 섬기는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30%가 교회 건축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참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의 300억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는 건축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건축할 때가 오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나는 복도 없었어. 주변에 깨끗하게 지은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다고 아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다가 기회를 보면 살그머니 도망가서 건축이 끝나면 또 살그머니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다 해서 그런지 성도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8년 만에 IMF 때 68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그 290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야 하는데 헌금할 수가 없었어요. 저부터도 앞에 했던 건축 헌금 작정이 끝이 나지 않아서 제가 너무너무 사정을 잘 아니까 호소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신경을 조금만 쓰고 믿음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무려 1,000명이 넘는 개미 군단이 제가 금식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해 주셔서 건축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헌금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교회를 돈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은 믿음으로 지으시는데 그렇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야, 정말 내 인생에 좋은 기회가 없구나. 평생 나를 위해서밖에 못 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작은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부부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돈은 없지만
한번 정말 작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되다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항을 싫어하고 짐지는 일을 싫어하고 거룩한 전쟁을 회피했던 단 지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장에 보면 열두 지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단 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 명을 거명할 때도 여러분 단 지파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편의주의와 안일주의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영적 전쟁을 할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 폭염 속에 여러분 국내외 전도가 이루어졌고 조금 전 제가 찬양을 한 시간에 이제 교역자 공동 카톡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이 잘 맞추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어제 받은 군산 국내 선교팀은 우리 부모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그런지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 속에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휴식을 찾을 때 또 누군가는 그 소중한 휴식의 시간은 오히려 거룩한 영적 전쟁을 자초하는 선교지에서 보내는 것 우리는 한번 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디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일곱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늘 되돌아보아야 될 좌표가 될 수 있는데요. 원칙 없는 정치, 근로 없는 축제, 양심 없는 쾌락,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그가 말하는 게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짜예요. 헌신과 희생이 빠져버린 신앙,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 안에도 이런 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목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사시대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껍데기뿐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호는 무성한데 삶은 부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인은 적고 종교인들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게 무슨 우상숭배자의 얘기인지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인지 상상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막 뒤섞여 나오는 모습. 우리 안에 내 안에 오늘 교회 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제기는 그만큼 했으면 됐고요. 여러분, 해결책도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삽입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6절, 오늘 이 17장 6절 마지막 단락의 끝절에도 역시 이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이 사사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앙은 껍데기로 걸쳐두었지만 알맹이를 다 잃어버린 그들이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만 되실 수 있다면 구호로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안팎을 둘러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란시스 쉐이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묻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 프란시스 쉐이퍼의 말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가정의 문제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율법을 통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 가능하고 실로의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얼핏 봐도 이건 정말 완전 엉터리고 순 엉터리다 싶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로 대표 기도를 했으면 그래도 적어도 그건 안 해야죠. 그거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자신의 쓴 책에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최고도 지켜야죠. 성경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거기 하나님 영광을 얘기하고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치고 자기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단의 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 전체를 시궁창에 쳐넣는 그런 악행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러분 합법화하라고 교단의 법까지를 통행시키는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때로 잘못 살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의 간섭 왕 대신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을 얘기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만은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자 18세의 나이로 영국 왕위에 오른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오늘의 영국이 있게 된 영국의 번영을 만드는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알려진 것 역시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일입니다. 그는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말자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폈다고 합니다. 잠시도 자신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던 성경을 놓고 주여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고 기도로 그는 정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정치를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묻자 성경을 펴들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위가 한두 주 더 가면 멈출 것 같습니다. 절기는 늘 그런 것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최고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은 너무너무 무성한데 실제 삶의 주인은 자신이고 내 이해, 내 욕심, 내 편의만 난무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 여러분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면 세상도 교회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왕으로 통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 모두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제 선선해지는 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정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왕되신 하나님의 간섭과 권위가 실제로 살아있는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우리 안에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